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러 어떤 때 녹여야 되는지 진짜 녹여야 될 때를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납구정톡 샘플에서 10년 동안 진료하고 있는 송인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압구정에서 10년간 진료하셨으니까 네. 경험이 진짜 많으신 거죠. 저희 병원이 원래 필러랑 보톡스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어가지고 필러를 꽤 많이 하고 있죠. 10년 동안 했으니까 케이스가 꽤 돼요. 아름쌤한테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유명한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이럴 때 필러를 녹이라고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거 일반인이 만든 영상인지 의사가 만든 영상인지 애매한 그런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에 대한 부연 설명을 주석을 좀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진짜 녹여야 될 때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네, 첫 번째로 지연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필러를 하다 보면 지연성 면역 반응이라는 게 올 수 있는데 필러를 한 후에 금방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1년 정도까지 올 수 있는데 그 부위가 가렵고 붉고 이게 빨개지면서 알러지 같은 게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맞은 자리가 확 부었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런 게 한 번 왔다고 바로 녹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채널에서는 한 번만 와도 무조건 녹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보통 환자분들이 알러지가 왔다고 하면 그 알러지가 정말 정상적인 알러지인지 아니면 필러 때문인지를 우선 구분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전형적으로 호소하는 게 있거든요. 전날에 굉장히 잠을 못 잤다거나 아니면 보통 흔하게 과음을 했다거나 뭐 이런 때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많이 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부었다고 오시면 저희가 직접 진찰하고 좀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한 번 왔다고 해서 바로 녹이진 않아요.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병원에 오시면 먹는 약이나 이제 알러지에 관한 주사를 맞으면 보통 수시간이면 많이 좋아집니다. 너무 놀라진 않으셔도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놀라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3일에서 5일이면 사실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리 좋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만에 좋아지기도 하는데 근데 좀 불편하고 많이 놀랄 수도 있고 뭐 굳이 집에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요. 맞아요. 빨리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죠. 맞아요. 근데 알러지가 한번 왔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은.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 한번 왔는데 바로 녹인다. 이거는 너무 좀 보통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왔다고 반드시 다시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세네 번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면 그리고 그 빈도가 한 달에도 뭐 한두 번 이상씩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녹이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 1년에 세 번 정도 보면은 녹이자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옛날에 붓는 것도 옛날에는 원장님 부었어요 하면은 얼굴이 확 이렇게 부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저번에 부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약간 그런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필러의 이동에 관한 것인데요. 코필러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리면은 바로 녹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직접 봤을 때 또는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그 모양이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모양이 좋다고 하면 단순히 이동한다고 해서 그걸 녹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눌러서 꿀렁꿀렁 한다고 해서 녹을 필요는 전혀 없고 눌러서 꿀렁꿀렁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의 전조 증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팔자필로 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는 있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동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동하면 녹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를 만져서 꿀렁꿀렁 여기 튀어나와 보이면 녹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되게 함정이 있어요. 저는 치과 마취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한 많으면 10번도 훨씬 넘게 하는데 1년이면 제가 몇천 번은 치과 마취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제 신경이 어디 있나 확인해보고 치과 마취를 하는데 그러면 팔자필러 안 하신 분들도 여기가 볼록볼록 만져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이거 봐 나 여기 뭐 만져지고 있어 필러가 이동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무조건 녹이게 되면 안 녹여도 되는 경우를 녹여서 아깝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러 시술을 할 때 전에 남아있던 필러가 남아있으면 녹이고 새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실은 아까랑 비슷한 의미인데요. 꿀렁꿀렁하다고 꼭 반드시 녹여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기존의 필러가 남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녹이고 재시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셨을까 하는데 만약에 필러를 이미 되어 있는 필러 위에다가 새로운 필러를 주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가 쉽진 않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하지 모든 경우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이는 거는 시술자가 결정할 부분인 것 같아요. 시술하는데 모양이 너무 방해가 된다. 그럼 당연히 녹여야겠죠. 근데 그게 베이스로 해서 내가 그 위에 추가로 시술해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굳이 녹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녹여야 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앞에 의사가 진짜 이상하게 오면 당연히 녹여야 되겠지만은 안 녹이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서 무조건 녹여야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같은 부위에 시술을 반복해서 필러를 주입하다 보면 생각보다 필러가 굉장히 오래가서 3, 4년 이상 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갔던 필러들도 막상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녹이거나 또는 수술해야 돼서 녹이거나 해보면 아주 잘 녹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잘 녹죠. 저도 예전에 네. 녹였던 영상에 우리가 찍은 게 있었죠. 맞아요. 예, 네. 굉장히 잘 녹죠. 네, 애교도 녹였었고 구슬이 원장님께서 저 코필러 4번 정도 해주시다가 결국 제가 코수술하느라고 그날 녹이고 그날 코수술을 했죠. 역시 유명한 채널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다 준비되어 있죠. 찾아보면 무한도전처럼 찾아보면 다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짜로 녹여야 될 때 말고 진짜로 녹여야 될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색깔이 어둡게 변하면서 조직이 괴사되기 시작하죠. 캐치를 빨리 해서 빨리 녹여야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 정도에서 알게 되면 이거는 뭐 금방 해결이 되고 전혀 피부에 손상이 없이 해결이 잘 되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녹여야 될 때가 또 언제 있을까요? 필러가 이동을 했을 때 원하는 곳에 있지 않고 뭐 팔자에 넣는데 여기 가서 붙었다든가 뭐 이럴 때 녹여야겠죠. 알러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주 온다 싶으면 그냥 녹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감염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오지는 않는데 어떤 맞아요. 증상이 있을까요? 감염은 보통 균이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아, 그 되게 걱정하세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아 여기 너무 붓고 여기 약간 좀 열감도 있고 하루밖에 안 돼서 균이 자라날 시간이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보통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지 감염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감염은 우선 빨갛게 되고 그 다음에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고 네. 열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상이니까 그런 게 나타나면 네. 한번 확인해 네. 보시는 게 좋겠어요. 술, 담배 피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필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다음에도 또 와주실 거죠? 초대해 주신다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유, 저 영광이죠.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